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또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여자친구와 함께 스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전투비행단 장병들 가운데서 여자친구에게 궁금한 게 정말 정말 많은 자, 두 장병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신의 병장 그리고 안지영 상병 이렇게 두 장병이 나왔는데 우리 한신이 병장은 여자친구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 심정이 우리, 모든 우리 장병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안지영 상병은 여자친구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자, 이 장병들이 궁금한 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드릴 텐데 잠깐 우리 옆으로 좀만 나올까요? 네. 네. 자. 네, 그 사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올까요?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네.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신이 병장이 여자친구에게 궁금한 거 어떤 게 궁금합니까? 아, 근데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막 전 위문열차 방송 보면은 걸그룹과 그 인사도 하고 막 그런데 저희는 네. 인사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한 병장이 말이죠. 위문열차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멤버들과 인사 먼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그 여자친구 맨 끝에 멤버는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너무 바쁘게 해서?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9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여자친구에게 궁금한 거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신희 병장이 대표로. 자,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인가요? 이제 걸그룹 명이 여자친구잖아요. 네, 여자친구들이 이제 보통 남자친구한테 하는 애교를 한 명씩 보고 싶습니다. 원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여자친구 멤버들이 말이죠. 우리 19전투병대 장병들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애교를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멘트는 길지는 않은데 쇼킹합니다. 자, 다음. 네. 오빠 힘내세요.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오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힘이 될게. 좋습니다. 오늘 잠을 못 들 것 같네요, 우리 장병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제 안지영 상병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어떤 질문인가요? 예, 저는 여자친구의 애교도 좋지만 장병들에게 보여줄 필살 개인기 한번 개인기. 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개인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자친구의 개인기 대표. 네. 자, 우리 19전투비행단 장병들에게 어떤 개인기 보여주실 건가요? 지아 선배님 모창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술 한잔해요 지아. 네, 전 저 말하는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 모창은 조용히 해야 잘 들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다른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네. 왜 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네. 놀라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나레이션 나오고. 네. 그 프로그램의 나레이션을 조금. 나레이션. 나레이션. 이거 힘든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7년 그 남다른 삶을 살았다. 와. 개인기가 남들과는 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요, 소원이 다르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또 19전투 비행대 장병들과 또 여자친구 함께 해봤는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알아가고요. 앞으로도 여자친구 많이 많이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와 우리 장병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